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인터넷 하시는 분 시간 나시면 한번 이렇게 소라계라고 하는 걸 한번 쳐보시면 소라계 정보도 요즘 인터넷 다 뜹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소라계는 개인데 개가 가만히 다니면 새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먹히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라 껍질을 찾아서 소라 껍질이 자기 몸에 맞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걸 집사와 함께 움직이는 걸 소라계라고 그럽니다. 근데 소라계는 잘 먹다가 자기 몸이 불면 아무래도 소라 껍질이 자기 몸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껍질을 버리고 자기 몸에 맞는 또 다른 소라를 찾아서 그 속에 자기 안식처를 거하고 살아가는 개를 소라계라고 말합니다. 이 소라계는 바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깨뜨려야 될 껍질들을 깨지 않은 채 껍질만을 바꾸어 살아가는 그리고 여전히 그 껍질은 껍질인데 껍질의 모양만 바꿔지는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변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흔히 소라계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결 오늘 섬기다 보면 예배 굉장히 익숙해 있고 예배 모든 절차에 우리 몸에 배어 있고 일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서 깨어져야 될 것들이 깨어지는 우리 안에 있던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자기의나 그리고 어릴 때도 가져왔던 내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들이 그리고 숨겨진 죄악의 것들이 내 안에 완전히 박살이 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데 그걸 그냥 둔 채 감춘 채 한동안 그 껍질이 나를 보호해준 게 틀림없으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껍질을 날마다 벗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껍질 속에 숨어서 안주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냥 소라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성숙한 신앙에는 껍질을 바꾸는 자가 아닙니다. 껍질을 날마다 일마다 깨는 자입니다. 옆 사람 눈을 바라보시고 당신은 껍질을 바꾸는 자요 깨는 자요 물어보시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껍질을 깨뜨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의 얘기와 껍질을 깨뜨려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은혜가 돼서 그곳에서 며칠간 함께 유숙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문제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목회가 어려운 것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우리끼리 문제가 생길 때 참 어려운 것인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끼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봐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지 믿는 자끼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역사가 말씀 있고 구원 받고 그리고 성령 역사해야 되지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할례 받자는 백성에게 하나님 은혜가 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집에 모을 수 있냐고 베드로를 힐난했습니다. 힐난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힐난이라는 말은 적극적인 공격과 비난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우리에게 장로님이나 부장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요즘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요즘 목회 좀 잘하십시오. 제가 보니 하나님이 안 개판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예? 네?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지. 그러면 아 그래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인데 속으로 뭐 당신은 목사야 뭐 그럴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건 괜찮은 문제인데 쫙 국민이랑 이랑 지나가다가 나보더니 목자님 목회 좀 잘 좀 하세요. 그러면 걔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이건 말이 안 돼. 예의가 아니지. 꼭 국민의 학생이 영적으로 다 눈이 열려 다 저를 봤다 그러고 하고 싶으면
장로님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좀 말씀하세요. 제가 국민학 1학년이 목사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아버지가 하십시오. 그 적어도 장로님이나 권사 부장님들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아무리 자기가 신령하다고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이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제 교회가 막 생긴 이 성도들이 그 가운데 사도 가운데 최고의 사도요 죽은 자를 살릴만한 탁월한 자요 말씀을 증거한 막 3천 명 사람 모여드는 하나님 가장 강히 쓰는 종에게 와서 당신이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갑자기 상가지 않았던 공격을 받은 베드로가 제가 이 성경 본문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영화를 보니까 얼굴에 당혹함이나 증오나 미움의 분노의 표정 하나도 없이 이들에게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하고 또박또박 말씀을 전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베드로의 태도보다는 이 먼저 말씀 속에 담겨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왜 자기가 그런 건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얘기 내가 내 끈에 보자기 달려 내려온 잡아먹지 못할 짐승을 본 얘기 그걸 먹으라고 말한 음성을 들은 얘기 그리고 자기가 머뭇거리니까 성령이 자기를 밀어서 고넬료 집에 가게 한 얘기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던 얘기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한 얘기를 그대로 또박또박 잘 증거해 주었더니 그렇게 힐난하던 그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가 무엇과 똑같습니까? 10장에 나온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엇 때문에 누가에게 똑같은 얘기를 두 번씩 합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도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설명이 됐던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가 예루살렘 성도가 베드로를 힐난함에 베드로가 자기 했던 모든 일들을 그에게 설명함에 그들이 듣고 깨달았더라 그러면 11장이 세 줄이면 끝나를 걸 이렇게 왜 길게 막 길게 쓰냐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여간 여러분은 변함없이 침묵을 지킨 성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왔다 갔다 한 성도보다는 변화 없으시면 훨씬 좋아요. 여러분 항상 침묵의 은사를 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목사님께서 말씀 목사님 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정이 넘기 내가 너무 편한데 그래서 제가 물으면 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엇 때문에 똑같은 일을 두 번씩 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빨리빨리 읽어야 한 번 읽는데 이게 막 똑같은 게 두 번씩 나오네 이게 막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씩 반복합니다. 왜 나에게 왜 잡아먹지 못할 것들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왜 내가 갈 수 없는 이방 민족에 가서 그 가정에 들어가 왜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했더니 왜 성령이 역사한 것인지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 간데 하나님의 능에 맡겠느냐. 이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 계획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이 유대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 이방 민족 원수까지 들어가 그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누가가 생략하려고 하는 걸 써라 팔 아프도 써라 그래서 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앙열악 감리에게 부흥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부흥이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까지 부흥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역사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가 열방까지 퍼져서 우리의 원수였던 일본까지 저 원수의 북한의 땅까지 김정일까지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껍질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 계획은 이루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 축복이 땅끝까지 이르러 다른 민족까지 축복받는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민족주의 생각 그런 껍질이 껴져야 돼야 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튼튼한 껍질들 그 한동안 우리를 지켜준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벗어야 될 껍질을 깨야 될 생각의 틀들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두 번씩 똑같은 본문을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연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껍질들로 가득 찼는지 아십니까? 제가 집회를 가가지고요 가끔 식사 대접한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 저는 그 목회자 목회를 도우러 가고 성도들을 섬기러 가기 때문에 가면 제가 이제 식사하는 가운데 아, 이 목사님 이런 점이 좋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참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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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요 이제 그리고 식사 잘하고 다 그러고 이제 저희를 이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담임으로 가고 저는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저를 이제 태워서 이제 호텔에 드랍하려고 가죠. 그러면 꼭 하신 믿은 분 계세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 그렇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다시 나와 이제. 우리는요. 남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 속이 뒤틀려. 그 껍질이 안 깨져 있어. 제가 신방을 가서 집사님 참 좋은 남편 얻었네요. 그럼 할렐루야 맞습니다. 말은 그러는데 그런 자매님의 눈 속에 너도 이놈하고 살아봐라 생각이 다 있어. 먹기 20년 하면 다 보여요. 집사님 세상에 이런 여자 얻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보기 너무 좋은 여자 얻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생명 지장이 있으니까 맞다 그래야 되지.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그런 남성들이 한두 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요. 못난 남편이고 못난 아내일 수 있어요. 문제는 목사님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껍질이 깨어진 사람은 그래 내가 우리 아내를 못났다고 무시하고 잔소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아내를 격려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세우거든 우리 목사님 뭘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다 그래 우리 남편 참 힘들고 바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붙잡으시려고 목사님 또 격려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옥자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우리 그런 껍질이 안 깨져 있어요 아직도요 아직도 안 깨져 있어요 그러니 다른 교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어느 교회가 요즘 목사님 하시면 요즘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답니다. 그 얘기를 막 신나세요. 그리고 아 요즘 그 교회 모입니다. 막 걱정스러워 그 교회 모인다는 게 뭐가 걱정이 되냐고. 순명자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뭐가 걱정이 됩니까? 제가 1980년도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해 딱 30주년입니다. 목회한 지. 전 하나님 제가 워낙 무식하고요 워낙 덜떠는 녀석이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현장에 직접 교류를 시켜주셨어요 가자마자 교회가 두 달 만에 깨져서 저와 70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따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개를 했어요 개를 1억 원짜리 10만 불짜리 개를 했는데 여성 회장이 개주를 하고 우리 사모님도 개를 들고 두목을 들었대 개수가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난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책임을 주시고 보따리를 싸시려면 싸시고 안 싸시려면 안 싸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싸란 소리지. 신명자님 그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아, 뭐 이거 싸울 필요가 있냐. 또 사모님도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떨어져 나온 70명 속에 무지하게 부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70명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먹을 월급 다 내놓고요. 그 다음에 교회 버스 하나를 대죠. 왜냐하면 떨어져 나오니까 다른 지역으로 갔으니까 버스 하나를 사서 교회에다 헌물을 했어요. 참 재미있는 건 제가 현관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뭐 있으면 주일 아침 성도 내려오는데 막 성령 충만해 막 내려와 할렐루야 전사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저 교회가 사람이 줄었대.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야. 완전히 그냥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모든 인생의 고난과처럼 내릴 때 그냥 골고 올라가는 우리 주님처럼 내려올 때는요. 저 교회가 지난주에 세 가족이 많이 왔대. 그럼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이게 다 껍질이 깨어지지 않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0명 된 교회 70명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 상처야. 그러면 그 교회도 잘 되고 나온 우리도 잘 되고 그게 우리 진솔한 마음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그 떨어져 나온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슬슬 아픈 거야.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고 계셔. 다 그러지. 여러분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복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나의 복을 통해서 복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복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맛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붕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수많은 나라와 사회들이 변화돼야 돼. 그러려면 하나가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인데 그러려면 우리의 강한 껍질들 나만을 위한 생각들 그것들이 깨어져 버려야 돼. 다 깨질지어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여 있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 안 돼. 여러분 자녀들 다 가르쳐서 이제 가질 돈 필요가 없어. 근데 장사가 잘 돼. 그러면 한둥 봐서 아, 저 집 참 어렵구나. 그럼 좀 도와주면 어때? 아멘하고 하랄까 봐. 아멘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멘하고 안 된다. 이때 정신 놓치면 우리 목사님이 다 간다. 혀 딱 깨물고 신명이 장로님 이빨 부수해 빨리. 혀 깨물지 말고. 우리는요 내 자녀들 통해서는 하는 건 헌신으로 생각하고 남의 도우는 건 손으로 생각해. 어떻게 이수민 사람이 평생 자기 자녀 한 명만 키우고 사냐.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인데 또 어떤 또 속없는 사람 와 목사 지 새끼 도우라 그런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단의 속삭이야. 안 도와도 돼.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 일 안 하고 다 우리 애들 키워. 걱정 안 하셔도 돼. 여러분께 좀 도우고 있어요. 여러분끼리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저에게 돈 빌려달라고 온 사람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있을 게 보이지. 돈 하나도 없어. 돈 이렇게 보이는 게 문제야. 이게 잘생긴 게 문제야, 이게. 나는 며칠 굶어도 얼굴이 좋아 보여.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몰라.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의 원수까지도 잘 되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살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껍질이 깨어져야 돼.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껍질이 깨어지지 않게 어떻게 아는가? 이 껍질이 깨지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껍질이 깨어지 않았을 때는 주님과 그렇게 같이 하면서도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좌영이 그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이 철없는 베드로 예전에.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님이 지겠다는 게 자기는 다 도망가 버렸어. 두려움, 자기 자신, 세상적인 출세 그거의 껍질이 깨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야. 막 지금 승천하고 부활 승천하고 계신데도 당시 다시 오실 때가 언제니까 이런 철단 질문만 던지고 있는 거야. 왜? 껍질들이 안 깨지니까. 그런데 그가 10일간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이 완전히 껍질을 작살내버리니까 베드로는 변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지상 출세주의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고통, 걱정이 안 됩니다. 예전에 살겠다고 주례하는 날 쳤는데 이제는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어졌다 그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성숙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성숙한 그에게 안진맥을 일으키는 능력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적인 모습을 담아주신 거예요. 껍질이 깨어지니까 당혹한 공격을 받아도 불쾌한 표정이나 당혹한 표정이나 분함의 얼굴의 표정이 없이 또박또박 자기가 끌을 수밖에 없는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참 잘못했습니다. 신란에 어떻게 신란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물으면 되지. 그게 얼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묻지 않고 신란해서. 그런데 베드로 사도 배우로 깨진 자 얘기를 가만히 듣다 들으면서 자기들의 껍질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어.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관계가 없구나. 아, 하나님 마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하나님 마음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숙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성숙한 자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껍질이 깨어있냐 안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당해보시라.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보고 당신이 집사야, 당신이 권사야, 당신이 장모야, 당신이 남편이야, 당신이 아내야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돼. 그럴 때 내가 그 앞에서 그래 제가 부족하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좀 지나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 여보 내가 부족해, 부족한 인간 하나님 당신 나 같은 사람에게 주었지, 이게 깨어진 자고 이게 성숙한 자야. 너는 깨졌냐? 이렇게 하면 아직 어리는 거야.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위대한 꿈을 그에게 주었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간질 만한 그릇이 아니네. 세 가지 껍질이 요셉을 딱 까고 싸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자질쟁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라고 잘못을 모르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만 계속 보이면 죄송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고자질의 명수입니다. 그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일렀어. 뿐만 아니라 그는 자랑해. 아 어떻게 자기 부모가 형제가 자기를 섬기는 꿈을 꿨으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고 어찌할지 몰라야 되는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이 철딱서 없는 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지요.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자기 어머니 치마폴 붙잡고 채색옷 입고 놀고 있고 자기 형들은 그 어려운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느라고 한 번 나가면 몇 달씩 돌아오는데 한 번쯤 철없는 철 있는 아들이랑 엄마 나 이게 못하겠어 나도 형 따라갈래 한 번쯤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는 지은 성찬에 밥 먹고 형들은 도시락 먹고 그래도 배려는 없는 철딱서 두꺼운 껍질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 껍질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만드십니다. 채색옷을 벗기시고 채색옷의 강렬한 껍질을 벗기시고 이게 종이 옷을 입힙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보디바라 안의 유혹은 잘 이겼지만 아주 깨지 않은 부분이 그걸 그냥 감옥에 확 처박아 넣어버립니다. 이제 입옷을 안 될 죄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도 요셉이 부족합니다. 술관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술관을 의지했던 요셉의 껍질을 2년 동안 벗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를 끄집어 내셔서 세마봇을 입히시고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과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조금 속상하고 힘들어졌다고 쉽게 흥분하고 툭하면 싸우는 건 아주 우리의 껍질이 끼어지 않은 미성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의견이 다르다고 대화도 들어보지 않는 것 아주 우리의 껍질이 깨어지 않은 미성숙의 모습입니다. 나를 분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냉정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온유함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진 자이고 성숙한 자고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대화 시간을 갖고 대화해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루아난이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인생의 레몬 차는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머리 식힐 겸
수필 좀 읽는 가운데 그분이 참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 우연히 만나게 되면 미소를 한번 지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면 바람은 피지 말고 한번 웃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감사해 나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증오의 사람을 만났다면 그에게 여전히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로 인해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배반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미소를 지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고 품고 대화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 두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보이면 탄생된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음 주도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누구의 공격을 당했습니까? 의견 서로 다릅니까? 부부간에 너무 성격 차이가 납니까? 넉넉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껍질을 깨뜨리시면 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 껍질이 깨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껍질이 깨어지면 우리가 품지하도 못할 사람이 없고 대화 나누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껍질을 어떻게 깨냐, 우리가 어떻게 껍질을 깨 성숙한 자가 되어서 베드로처럼 갑자기 황당한 공격을 당하여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또박또박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므로 그들의 껍질을 깨는 작업, 그런 도사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무엇이 껍질인 줄 알으세요. 여러분을 덮고 있는 껍질이 무엇인 줄 알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가는데 자꾸 내 발목을 잡는 강한 끈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야 돼. 왜 나로 하여금 돌고 돌고 항상 가보면 그 자리에 와 있는 다람쥐 퇴폐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나를 감싸고 있는 무엇이 두꺼운 껍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돼. 그래야 껍질이 깨어지죠. 그 껍질을 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껍질을 깨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껍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 교회에 5년 이상 다니시는 분들은 제게 물으면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의 껍질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5년 정도면 다 알거든요. 다 알아. 보면 아 이분이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 이렇게 말해도 와서 한 분도 안 물어. 제 껍질이 무엇입니까? 안 물어. 껍질이 들통날까 봐 걱정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전진이 안 되시거든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뒤로 물러갔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속했던 것들이 막혀버리면 그냥 막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 고난 주신 게 아니에요. 내 고난 자청할 수 있다고요. 한 번쯤 앉아서 시간 내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 제게 주어지니까 제가 껍질 깨지 못했습니까? 제가 깨야 될 껍질이 무엇입니까? 모르면 여러분의 멘트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존경하는 분 찾아가서 한번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우린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 계속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살아. 여러분 내가 뭐가 껍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에게도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깨뜨리보다 껍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깨주셨는데 앞으로도 깨야 될 껍질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 껍질을 그래도 알아요. 난 여러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깨져지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또 하나님이 안 깨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의미로 그걸 놓고 겸손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살아가는 거죠. 깨지 않은 껍질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엎드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깰 수 있는 것들은 발견해서 내가 깨뜨리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강력한 껍질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사람이었지만 인간이 갖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도 출세하고자 하는 세상 출세 지향적인 두꺼운 껍질 속에 자기 인생을 담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
자랑 하나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주의 말씀에 따랐어요. 3년 동안 따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깨시고 마지막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베드로의 두꺼운 껍질을 깨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껍질은요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껍질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껍질을 깨드린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이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우리의 껍질을 그분이 깨뜨리길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남은 인생을 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교회까지 하필이면 중앙리 하나 감독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집사의 권사의 장로로 왜 세우셨는지, 왜 여러분 남이 없는 건강과 남이 갖지 않은 지혜와 남이 갖지 못한 물질을 왜 주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붙잡고 그 이유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껍질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본문 속에 베드로가 가장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계속. 여러분 성령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12절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없이라고 성령님을 얘기해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사 그렇게 말하고 16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 성령 성령이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금은 많이 갔는데 아직 완전히 안 깨졌어요. 10일 동안 기도할 때 많이 깨지고 아직 안 깨지 안 깨지 그 완전히 베드로의 껍질을 다 깨버린 것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담배 못 끊으신 분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깨워버리길 바랍니다. 담배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담배를 피는 게 죄냐 어쩌냐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담배 피는 게 죄다 뭐 그걸 따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건 중요치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 것이면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걸 하나님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다스려야 되고 잘 다스려 몸이 나쁜 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알기를 엄청 잘하라고 우리도 계속 안들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 주님 것이면 깨끗하게 주님이 허파가 주님 것이면 주님 걸 깨끗해야지. 그러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은 담배거든요. 제가 담배를 예전에 골초였다고요. 하루에 한 갑 반씩 피웠다고요.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우리는 담배를 막 폼 있게 피려고 연구한 사람이 가지고 막 똥간에 막 도나스 만들고 벨지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하필이면 완전히 깡보수 처녀가고 제 부인이 됐네. 저는 왜 담배를 피냐? 담배 피우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다녔고 담배 피워도 괜찮다고 하는 신학교를 다녔어. 그래. 다 회의할 때 담배 피우는 회의에 교회학 주일학 교사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우리는 담배 안 핀 것들은 그 믿음도 없는 것들이야. 우리는 담배 피워. 뭐 걱정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기도 제목 내놓으시 바랍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호 주여 그렇게 다 그렇다 돼. 아 그런데 결혼 우리 집사람이 딱 시비를 꺼내요. 여러분 집사람이 순하게 생겼죠? 화내면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영남계 출신이니까 이해가 안 가. 우리 신학교 교수가 다 담배 피우고 하나님 죽으셨다 그리고 담배 피우고 앉았는데 우리는 담배가 펴야 은혜가 되고 저쪽은 담배가 안 펴야 은혜가 되네요. 야, 담배를 끊는 게 정말 담배 끊기 힘들다요. 오늘 정말 담배를 끊었다니까 제가 노력해가 협회하면 일주일 동안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제가 기념으로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했습니다. 안 끊어져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계속 나에 대해서 뭐라 하게 그래서 뭐 방법이 있습니까? 절대 모르게 담배 피고 딱 양치하고 향수 착착 뿌리고 옷 딱 바꿔 입고 가면 우리 집사람 모르죠. 자기가 개도 아니어서 어떻게 알겠어. 개코도 아닌데. 근데 저는 담배 피워 제 몸 망가뜨린 뚜껑 껍질을 못하지. 그걸 피려니까 완전히 사기치고 있지. 이게 안 깨지는 거야. 이기업으로 쌓여져가지고. 근데 누가 깨셨게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딱 역사 1초도 안 걸려요. 그렇게 달콤한 담배 냄새가요. 담배 냄새 맡으면 막 구역질 나는데요. 예전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니 담배 피는 사람 제일 불쌍하고 신근당원에서 옛날에 담배 피워보셨죠? 하루에 세 개 피웠어요? 오.
제가 이 말 드린 게 왜 그러냐면, 아니, 담배 피우셔도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려면 피십시오. 그러나 담배가 여러 몸이 나쁘고 내 몸이 나쁘다 하나님 아프시겠다 그러면 담배를 끊으시고, 담배를 끊으면 그냥 안 끊어집니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의 껍질은 우리가 못 깹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설교에 이런 말을 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중이 못 한다고 지 머리는 못 깎고 성령이 깨트려주셔야 돼요. 이런 도를 통해서 우리 껍질을 못 깨. 성령이 깨주셔야 돼요. 베드로의 변화가 이것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장관 당했다는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는 거. 어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살겠다고 주장했던 그가 예수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걸 뭘 보고 서로 싸우던 그가 남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의 껍질을 깨버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의 껍질을 깨뜨리신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던 힐라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얘기 듣다 보니까 그들의 껍질이 깨어져 버렸네요. 그럼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잠자고 막 시끄럽게 더들고 떼드는 그들이 잠잠하여 져버렸어. 성질된 성질대 깨어져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그러던 그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회개를 얻게 하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껍질이 깨어진 자와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껍질 깨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의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서 어떤 날생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찔러 쪼개느니라. 하나님 말씀 읽는 중에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의 껍질을 벗기시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를 교육하며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껍질을 벗겨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는 거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모든 걸 껍질을 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은 먹는 게 최고로 발달돼가지고요. 연구에 연구를 개발해가지고 요즘 어떤 게 몸이 좋냐면 그냥 먹는 것보다 숙성시키는 게, 발효 음식을 숙성시키는 게 훨씬 우리 몸에 좋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전에는 김장을 하면 그냥 담으던, 요즘 그렇지 않고 김장을 숙성을 시키게 약간 좀 시리시게 그게 몸에 좋아요. 여러분 생선 회, 죄송합니다 배고프든지 이런 얘기 대단히 죄송하지만 회를 먹으면 산 고기 바다에서 막 잡아낸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화로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직접 받아 고기를 잡자마자 떠봤는데요. 기생충이 있으니까 조심히 뜨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한국은 요즘은 화로도 안 먹습니다. 어떻게 하냐, 한국은 고기를 펄 떠가지고요. 그걸 냉장고에다 3일 저녁 숙성을 시켜요. 돼지 삼겹살 그냥 먹잖아요. 돼지 삼겹살 숙성을 시켜요. 그리고 김치를 1년 동안 숙성을 시켜요. 아무것도 안 주고 회하고 숙성된 김치하고 싸서 먹는데 무지하게 맛있어요. 지금 엄청 배고프죠 지금. 저는 한국 갈 때마다 먹어. 제가 가는 한국 제일 잘하는 집이 있어요. 회도 없어요. 솥빵 말이에요. 거짓말 좀 하면 거기다 1년 된 김치, 그냥 김치가 1년 된 김치요, 신김치 아무것도 안 줘요. 초장 뭐 와사비도 없어요. 거기다 싸서 먹는데요. 와,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만으로 떨려 지금. 막 서울 가고 싶어 지금. 내 자리에 묻겠습니다. 숙성을 깎으려면 뭡니까? 성숙이요. 김치는 숙성해야 맛있고 좋듯이 성도는 성숙해야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거룩화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껍질을 깨세요. 껍질을 깨세요. 여러분 껍질을 아세요?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생각나거든 그걸 깨세요. 우리 껍질이 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돌 같은 우리의 껍질을 깨워주소서. 우리의 껍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껍질을 깨시고 우리를 요셉처럼 귀하게, 베드로처럼 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세상이 껍질이 깨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껍질을 깨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